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지게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. 이게 실제 속도 그대로죠.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. 이런 농로에서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. 약 25km? 20km에서 25km 정도의 속도밖에 나지 않는데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 보이죠? 자, 어디를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나? 예, 그렇습니다. 지게차가 꼼짝을 못하고 빠져버렸다고 하는군요. 도대체 어디서 빠졌을까요? 날씨가 좋은데 왜 지게차가 빠졌을까요? 오늘은 그 생생한 그 현장음을 살리기 위해서 지게차 소리를 줄이지 않았습니다. 엄청 시끄럽죠? 밖에서 하는 소리 잘 안 들립니다. 어디 빠져 있을까요? 도대체 지게차가. 저 안에, 하우스 안에 지게차가 빠졌군요. 자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쉽게 꺼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저 끝에, 맨 끝에 빠져 있네요, 지게차가. 짐을 들고 빠졌네. 밑에 1단 놓고 2단 놓고 나오다가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내려가서 보는데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일단 저 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를 그냥 들게 되면은 앞으로 무게중심 때문에 앞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. 지금 마땅히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데 일단 뭐 들이대 봐야죠. 어떻게 들이댈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, 또 이게 수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저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빠져있으면 끌고 나오면 되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지가 않죠. 제가 저 오른쪽 저 지게차의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죠.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번 발을 넣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일반적으로 지게차를 빼는 방법으로 지게발을 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또 깊숙이 들어가지도 못하죠. 현재 상태 뒤쪽에 비너스가 있기 때문에요. 자, 이게 이제 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? 자, 들었습니다. 저 지게차가 물건을 들고 제가 조금만 들어서 방향만 좀 틀어줘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발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안되면 다시 발을 빼면 되니까요. 아, 일단 들어볼게요. 지게발을 집어넣고 제가 살짝 하나 보니까 역시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지죠. 그냥 있어요. 가면은 자, 그렇게는 안된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뒤쪽에서 쇠사슬을 걸어서 뭐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지게 차 바퀴가 빠졌을 때 약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들게 됐을 때 역시나 또 저 앞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. 일단은 그냥 강제로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딸려오나 안 딸려오나. 자, 움직인 움직였는데 아니 안 빠져나오잖아요. 그죠? 딸려나오진 않네요.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지게차 빠진 방향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군요. 자, 저거를 들고 나올 순 없고
이 상태로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는데, 그렇다면은 저 지게차가 뒤쪽으로 똑바로 나가줘야 되는데,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쇠사슬이 묶인 채로 저것을 우측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움직여볼까요? 힘을 잘 못 쓰고 있어요, 제가 지금. 아, 저 핸들을 틀면 안 되는데, 지금 바퀴는 항상 이게 빠진 차는 그 뒷바퀴를, 조향바퀴를 일자로 잡아주셔야 돼요. 그거를 조향바퀴를 90도로 돌려버리면 더 안 빠지죠. 자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도 안 하네요. 가만히 계세요. 자,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더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또 확인해봐야 돼요. 내릴 때는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당기고 내리죠. 예전에 사이드 브레이크 안 당기고 내렸다가 큰일 날 뻔한 적도 있거든요. 자,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도전. 약간 들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빠져나왔습니다.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 이제 쇠사슬을 풀러야 되죠. 발 빠져야지. 제가 먼저 움직여야지 저 차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. 쇠사슬을 풀러놓고 제가 먼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이제 하우스 천정이 높아서 제 지게발을 높이 올려서 빠져나올 수가 있네요. 자, 간신히 이제 탈출은 했습니다. 했는데 이제 저 파레트 위에 얹혀진 파레트가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. 저 파레트를 조금 안쪽으로 똑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런 곳 정말 밑에가 흙바닥이잖아요. 흙바닥이기 때문에 지게차를 급격히 회전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아주 잘 빠져버리죠.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끝에까지 저렇게 똑바로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저쪽 끝에 두 줄 정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놓는 거죠. 비스듬하게 파레트를 비스듬하게 놓으면은 지게차가 90도로 회전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빠지진 않을 거예요. 이 땅이 단단해 보여도 지게차가 몇 번 회전하다 보면은 그냥 파이면서 지게차가 꼼짝 못하게 돼버리거든요. 제가 저기다 발을 집어넣고 저걸 내리던지 아니면 살짝 다시 틀어줘야 되는데 안 되죠? 안 돼. 제 지게차가 공간이 안 나옵니다.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. 안 되네, 안 돼.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지게차 하나 분할해 드렸습니다. 이 자가용 지게차들은 이런 곳에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. 흙바닥 아차 하면은 파이게 돼 있어요. 한 줄 정도 덜 넣더라도 끝에 부분에는 그냥 비스듬히 놔버리세요. 비스듬히 놓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대각선을 놓게 되면은 이런 일 없죠. 빠질 일 없는 거예요.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저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